이제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으로 성큼 들어온 자율주행 자동차.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사람이 없이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전격제트 작전인가? 뭐 어렸을 때 봤던 것도 현실로 다가오니까 재밌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는 마지막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밀 도로 지도이고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스스로 달리게 하는 비밀. 바로 첨단 공간 정보 기술 안에 숨어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터쇼.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자동차 경주가 시선을 끌었는데요. 요리조리 알아서 장애물을 척척 피해 질주합니다. 차량 제작은 물론 자동차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참가 신청을 한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다는데요. 원래 트루가 되면은 주차선을 인식한 걸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게 떠야 되거든요. 아기압이 주황색이라서 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선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인데 뭐 하얀색이랑 주황색이 같이 보여가지고 지금 좀 노이즈가 심한 편이라서 좀 그 수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인식하는 문제가 제일 힘들죠. 그 알고리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인식을 잘해야 되니까. 환경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센서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통합을 하거든요. 아이다는 이제 카메라랑 같은 원리인데 360도로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장애물 같은 거, 벽 같은 거, 아니면은 차선 같은 것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빛을 이용해 물체를 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자율주행 모터쇼는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집약되기 때문이죠. 특히 운행 도로의 환경을 인식하는 공간 정보 산업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공간 정보 기술은 자동차 산업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18km인데 되게 쉽게 밀리죠. 네. 충전을 다 하면 자율주행으로 이제 다시 자기의 스테이션을 돌아오게 됩니다. 아, 제가 저절로요? 전기차 충전을 기본적으로는 충전 포트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 이제 시스템은 어느 곳에나 아무 데나 주차를 해놓고 저희 카트를 이용해서 충전기를 가져가서 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승객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인프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된답니다.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제어하는 교통신호 제어기의 실시간 정보를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연계를 해주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당 교차로를 지나갈 때 교차로의 신호를 파악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인프라 장치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차린 부스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할 때 꼭 필요한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지도뿐만 아니라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UAV 측량, 그리고 지형지물 측량, IoT 시설물 측량, 정밀 도로 측량, 이런 모든 측량을 혼합하여 관제형 지도를 만들었고요. MMS 측량을 이용해서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그것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제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정밀 도로 지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디지털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고해상도 영상 카메라와 초정밀 거리 센서와 같은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준 자동차입니다. 위에 달려있는 센서는 128채널짜리 라이다 센서입니다. 저게 전 방향을 돌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식해서 라이다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3차원 스캐너라고도 불리는 라이더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 되어줍니다.
과거에는 기상 관측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엔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변 물체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죠. 차와 아주 가까운 주변은 초음파 센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행을 할 때 일정한 속도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식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전방에 있는 카메라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각 센서마다 화면을 변경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은 라이다나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주변의 추돌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사람을 인식하고 차선을 인식하고 해서 자율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하고 있는 라이다 같은 경우는 128채널짜리 라이다입니다. 100m 정도까지 거리까지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존 자동차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고정밀 데이터 지도 작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영상과 교통상황 정보를 융합해 분석하는 건데요. 고정밀 디지털 지도라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기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자체의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관제를 위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통 상황은 물론 무단 횡단이나 추돌 사고와 같은 돌발 변수에 능숙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적인 정보는 획득할 수 있지만 동적인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요즘 기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항공영상은 5cm급 정도의 항공영상을 구축하고 있고 차선이나 아니면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최대 에러 20cm 이내에 데이터를 다 구축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최초 자율주행 모터쇼. 이날 행사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던 코너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온몸으로 체험할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운전 속도, 운전자도 없이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모터쇼를 찾아온 시민들 눈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없이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기대돼요. 전격제트 작전인가? 뭐 어렸을 때 봤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보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재밌죠. 제로 셔틀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순환하는 셔틀버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반 도로를 달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네요.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능력을 갖췄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제 크면은 이런 거 많을 텐데 로봇도 많이 다니고. 제로 셔틀 역시 주행하는 동안 고해상도 카메라와 라이더를 통해 주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데이터의 축적이 곧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버스로 타가지고 좀 색다르고 발전돼가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로웠어요. 평소에 탈 수 없는 이런 자율주행 차를 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3년이나 5년 정도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빌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라는 환경이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공간정보 데이터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도 훨씬 더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정보를 구축을 해서 이러한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입학을 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꿈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 공간정보 기술의 발달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자 최후의 안전핀이라 할 수 있죠. 공간정보 산업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한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응원합니다.